연준 가자, 연준. 하나, 하나, 둘, 셋. 고맙습니다.
진짜 1군에서 오랜만에 선발로 출전했는데 그래도 만족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잘 치른 것 같아서 팀의 보탬이 된 것 같아가지고 뿌듯한 것 같습니다. 심정은 그냥 이제 뭐 안타 이런 것보다 볼넷도 있고 뭐 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뒤에 연결해준다는 생각으로 갖고 들어갔는데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 근데 그 전타석에도 계속 상대 투수가 변화구를 많이 던졌어서 그게 조금 눈에 익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잘 골랐던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다 잘했다? 약간 뿌듯했던 것 같아요. 뿌듯했습니다. 올해는 좀 2군에서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올라오려고 많이 노력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올라와서 팬분들 앞에서 안타 치고 이제 시즌 시작한 느낌이어서 기분 좋습니다. 올해는 많이 못 불렸던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많이 부를 수 있도록 더 잘해서 열심히 팀에 보탬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좀 날씨도 덥고 이제 초반에 팀이 좀 많이 도전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팀의 승리에 보탬이 된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습니다. 그 전타석에 좀 제가 결과가 안 좋았어 가지고 어떻게든 승호 형이 좀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컸었고 이제 제발 좀 나한테 와라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. 그런 건 없었고 그냥 무조건 해결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으로 쳤던 것 같아요. 아 처음에는 잡힌 줄 알았는데 좀 상대 선수가 등을 보이는 순간 좀 아 됐다 그쵸. 슈라카 선수가 좀 저희 팀에 와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좀 내일 첫 승을 좀 줄 수 있게 저도 좀 보탬이 될 수 있게 잘 준비하겠습니다. 일단 사실 투구 내용이 엄청 좋진 않았는데 이제 계속 포볼을 많이 줘서 형들의 집중력을 좀 떨어뜨릴까 걱정을 했었는데 그 걱정과 달리 이제 형들이 야수 형들이 점수를 많이 내줘서 좀 편안하게 던졌던 것 같아요. 아니 뭐 준비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항상 하던 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. 뭐 저는 워낙 뭐 컨트롤이 좋아서 이제 타자를 맞춰 잡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이게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. 그냥 100개를 던져도 6이닝까지는 던져야 되는 선수라고 느끼고 아직은 뭐 타자를 뭐 이렇게 해서 좀 쉽게 풀어가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아직 제 공을 다 던져서 타자 이기는 법도 알아야 되고 네. 사실 코치님 바꿀 줄 알고 이제 제가 더 던진다고 제스처를 했는데 코치님 안 바꾼다고 너가 이 이닝 끝까지 책임져라 해서 네, 좀 이제 동기부여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사실 이제 경기할 때 너무 더운데요. 이제 그 저희도 덥고 팬들이 더 더우실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더움 속에서 이제 열정으로 이제 항상 응원해 주시니까 그 응원에 보답할 수 있게 저희도 잘 준비하고 뭐 그냥 승리하는 걸로 최대한 보답을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참 하나 던지고 홀드 챙겨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제 말했던 것처럼 오늘은 일단 승계 주자를 막았으니까 좀 그 부분을 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
오늘 한 던졌기 때문에 내일 시합까지 해서 좀 더 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. 아 근데 하나 던졌는데 이거 하기도 좀 그래요. 거의 TV 한 15초 나온 것 같은데 공 하나 던지고 끝나가지고. 근데 일단 최소 한으로 공을 줄여서 이닝을 끝냈고 그만 뭐 홀드도 하긴 했는데 뭐 그것보다는 일단 내일까지 가능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하고 있고. 이게 할 말이 없어요. 저 지금 머릿속을 되게 지어짜내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지어짜내고 있는데 생각 공 하나 던졌는데. 네 아무래도 항상 중요한 경기에 중요한 상황에 요즘 많이 기용되고 있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승부를 보는 게 저한테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뭐 정교한 투수도 아니고 저는 힘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투수이기 때문에 내일 또 몸 관리 잘 해서 오늘 또 잘 자고 해서 내일 더 좋은 공을 던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. 내일 또 민터 오잖아요. 네. 머리도 민터 때문에 자르신 거예요? 아니에요. 이거는 여름인데 너무 더웠어요. 그때... 하고 저 머리 내리고 갈 거라니까요? 머리 여기까지 오니까 여기까지 내리고 아니요 부풀어서 눈 못 마시면 어떡해요? 그렇게 당당하게 말해놓고 머리를 자르고 그때의 당당함은 더위를 못 이겼고요. 머리 자르니까 확실히 좀 가벼워지고 잘랐는데 또 제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나온 것 같아서 시간이 없어서 뭐 펌은 못하고 그래서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작년 거의 2년? 1년 넘게? 근데 시합이 끝났는데 왜 머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? 근데 머리 내리고 싶기도 했었고 한번 솔직히 좀 이상하시죠? 공 하나 던지고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. 뒷머리는 좀 일부러 덜 자르신 거예요? 네, 중심 죽이요. 그냥 자르니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징크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. 쓸데없는 거긴 한데 내일 팬분들의 반 이상은 윈터님을 보러 오시는 게 아닐까. 만 명 중 한 명 있으려나? 아, 그래도 평일인데 요즘 팬분들께서 많이 와주시고 좀 함성 소리도 많이 들려주시고 하셔서 저희도 힘내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또 내일 경기대로 야 최준호 너도 형이 공 하나 던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웃기냐? 너도 형이 공 하나 던지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웃겨? 오늘 홀드 했으니까 해야죠. 너무 웃고 계신데? 준호 승투 먹었다고. 미안해 준호야. 네 감사해요. 오늘 준호가 눈치 많이 줬거든요. 아무튼 내일도 많이 찾아주신다고 하니 그만큼 더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도록 저도 몸 관리 잘하고 내일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